힐튼에서 1박 2일을 묵고 가는데요. 되게 호캉스 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음식 이게 왜 유명한 거야? 근데 비둘기 주니까 묘한 느낌이 나네. 이게 유명하대요. 왜 유명하지? 보시면 이렇게 책방이 나옵니다. 되게 멋있어요. 로비고요. 로비고 여기 다 시뷰예요. 다 시뷰고 풀장이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여기가 방이. 전망이에요. 밤이 더 멋있을 것 같고, 승부 안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휴식을 취하기에는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발코니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차도 마 저 발코니에서 야경 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베란다 보면서 바다 보면서요 이렇게 맥주 한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 어떤 바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스푼의 장점은 네, 이렇게 쇼핑이나 레스토랑이 밖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되게 건물 안에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옷이나 뭐, 카페나 네, 다양한 것들이 앞에 있어서 밖에 있어서 네, 작은 뭐라 해야 되나 쇼핑가라고 해야 되나 타운처럼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네, 여기서 호킹 뭐지 즐길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저쪽이 바다입니다. 네. 저쪽이 바다고요. 이렇게 네, 즐기시는 분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좋은 게 뭐 여기 CU 편의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도착해서 라면도 사 먹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네, 가격은 일반 편의점이랑 같아요. 네, 그리고 규모도 크고 그래서 야 여기 CU 맥주 저도 다시 사러 왔는데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네, 편의점이 있어요. 다양한 예,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먹거리라든지 필요한 것들. 아 이게 정말 신의 한 순 같아. 5성급 호텔 안에 편의점 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와. 바다를 두고 왼쪽은 자연, 오른쪽은 문명 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노을이 지금 네,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네, 저기 힐튼 호텔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부처님 상도 있고 네. 공기도 맑고 네.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네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바다 쪽에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1300년도라고 하는데 지어졌다고 하는데 네. 절이 아름답고 소다방 같습니다.